중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중재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중동 문제 특사가 중동을 찾아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요.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중국이 본격적인 중재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자이 중동 문제 특사는 현지 시간 19일 카타르 도하를 찾아서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부터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이 특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본 원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보그다노프 차관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조속한 휴전을 추진하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가 조기에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 특사는 카타르 외무장관과도 만나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세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네, 1대1로 정상 포럼에 맞춰 이뤄진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대1로 정상 포럼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지난 수요일 1대1로 정상 포럼 개막식 직후에는 무려 3시간에 걸쳐서 회담을 했고요. 오랜 친구라며 우의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3월 이후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두 정상은 양국 간 현안은 물론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사항 등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экономика, там, финансы, полит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лощадках,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Обсуждали довольно подробно и ситуацию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들어온 미국과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처음 휴전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냈고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국가 방안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팔레스타인의 주권 국가 설립을 지지한다면서 시 주석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계기로 오히려 중동 내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중러 두 정상은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중러가 이렇게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의 핵전력이 최근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는 해마다 의회 보고용으로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올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매우 급속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미국 국방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정부는 상당히 빠르게 핵 군사력을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규모와 정밀성 측면 모두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갈등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세계 최다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1대1로 정상 포럼은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들어 열린 최대 규모의 외교 행사였는데요.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우군을 확보하고 세를 과시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1대1로 정상 포럼 개막식 연설을 통해서 개발도상국과 함께 현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억압, 또 디커플링 반대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시 주석은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오늘도 회담을 이어가면서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덫을 의식한 개발도상국을 끌어안는 데도 초점을 맞췄는데요.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3,500위안, 우리 돈 약 64조 원의 융자 창구를 개설하고 실크로드 기금 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증자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1대1로 힘빼기를 위해서 지난달 유라시아에 철도, 항구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근시안적 부정적인 데다 국제적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느 국가가 개도국에 더 많은 도로와 철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겨뤄보자고 자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